네, 오늘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쓴 강진경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고요. 아프기 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였고 4살 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 지금은 제 삶의 쉼표를 찍고 글을 쓰면서 치유와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 수술 후 지금 2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났으면은 이제 암이 좀 완치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암의 완치란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고. 네. 사실 지금도 항호르몬 치료 중이긴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고 네. 3개월에 한 번씩 졸라덱스라는 제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제가 이제 2년 검진인 날이에요. 네. 대학병원에 6개월마다 이제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환자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막 암을 진단받고 표준 치료를 받을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르긴 하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내일 이제 진단 딱 했을 때 뭐 아무 이상 없네요 나오면은 그 이제 호르몬 치료도 이제 그만두는 건가요? 아니에요. 호르몬 치료는 네. 최소 5년 그리고 10년. 아~ 엄청 길죠? 그럼 김은아 약사님도 호르몬 치료 중이신 건가요? 이제 김은아 약사님은 5년이 네. 지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5년으로 네. 끝나는 분도 있고 네. 10년까지 약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표준 치료 끝나면 네. 이제 치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완치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네.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그냥 표준 치료가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평생 관리하면서 좀 정기 검진을 통해 추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 이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네. 만 39이고 네. 그러니까 30대 끝자락인데 갱년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왜 50대, 60대 어머님들처럼 네. 네. 여성 호르몬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막 갱년기 오면 더웠다 추웠다 하고 감성 조절도 잘 안 되고 네. 막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젊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일찍 겪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 안에 뭐 암세포나 이런 거는 일단 없는 상태인 건가요?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의료기기를 통한 그렇죠. 검사에서도 네네네. 암세포는 없는 상태인데 네.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암세포는 지금 작가님한테도 맞아요.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한테도 아직 있고.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엄청 많이 모여야 이제 암입니다 라고 네. 진단을 받는 거고 네. 우리가 암세포는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발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 사례를 보면은 사실 30대 암을 걸린다는 것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흔한 일은 아닌 거고 또 그 과정들을 또 책을 옮기신 분은 더 흔하지 않잖아요. 그 30대 그 딱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 당황스럽죠. 그쵸?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암을 의심해서 조직검사를 하는지 모르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방암까지 요새 만모통신술 많이 권유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하고 아 이제 괜찮으니 만모통신술 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니 너무 그 당시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일단 제가 학교 교무실에서 네.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네. 전화상으로 원래는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네.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보다가 자꾸 이제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네. 맞아. 꼭 보호자랑 네.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막 연세 이렇게 많이 드신 분이나 맞아요. 조금 노약자들한테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당장 와야 되고 보호자랑 같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암인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셔서
그때는 근데 이제 학교니까 울 수도 없고 네네. 그냥 담담하게 이제 저 암인 것 같아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네.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병원에 직접 진단을 받으러 이제 갔죠. 아, 그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상태가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상황에 몰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암이라고? 그럼 난 죽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떠오르면서 특정 누군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좀 삶에 대한 허무감이 들 수도 있고 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아기가 4살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아이가 엄마 없이 혹시 네. 자라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이제 유방암하는 분들은 네.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아이가 뭐 나이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네.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 생각이 너무너무 나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죠. 네. 병원으로 갈 때 눈물이 쏟아지고 아이도 걱정이 되고 뭐 남편도 너무 젊은데 남편도 걱정되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아이 생각에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을 엄청 짧게 끝내는 게 좋다 환자 본인에게 그러니까 뭔가 슬프거나 절망스럽거나 이런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암 하면 죽음을 사람들은 네. 떠올리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암을 겪은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한다 해도 막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네. 진짜 들리지가 않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그냥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극복하고 얼마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가 환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복탄력성이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 바로 회복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회복을 했죠. 근데 암에 걸리면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죽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진짜 그냥 삶의 회의감 엄청 들면서 다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글 자체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글을 써야겠다 생각 대신 쓰셨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왜냐면 아이가 있잖아요. 작가님도 이제 네.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가 있으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살아야겠다. 아이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평생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났는데. 네. 사흘째 되는 날 네.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 거고 네. 암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정신을 이렇게 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네. 글을 써야겠더라고요. 그 글을 쓴다는 의미가 제 삶에 이제 새로운 목표를 좀 세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네. 지내온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앞으로 내 삶을 총돌이체 바꿔야 되고 내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병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암입니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뭐 1년 뒤에 내가 죽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그 구체적으로 그려야 뭔가 살아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돼야겠다. 내가 원래 이제 국어 교사로서 글을 쓰고 우리가 또 말로써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런 네. 것들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뭐 퇴직하고 정년 퇴직하고 한번 글을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봐야지라고 했던 생각을 그냥 당장 실천에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암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주제가 네. 이제 암이 된 거였어요.
그럼 그 네. 내용이 이제 암 투병기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을 때 뭐 심정, 네. 그리고 저의 1년 동안의 투병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 암을 딱 진단받고 한 일이 서점에서 유방암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샀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네. 정말 뭐 보호자가 쓴 책이라든지 한우가 쓴 책 다 샀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의 서적들이 의사나 약사님 이런 전문적인 의료진이 쓴 책이어서 네. 그 전문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좀 공감이 되지 않았고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과연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이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한우들은 딱 처음에 암 진단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낯선 의학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선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환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가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리고 의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자들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에세이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좀 건강실용서와 에세이가 합쳐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읽기도 쉽고 내가 이제 암에 걸려도 이런 절차가 이제 있을 거고 네네.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제 암을 대항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인은 뭐 방사선 치료가 먼저인지 그쵸. 소소시 먼저인지 네. 그런 전혀 모르니까 그런 기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 책에는 그걸 이제 날짜까지 다 제가 뭐 며칠 뒤에 뭐를 하고 며칠 뒤에 네. 뭐 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암을 막 진단 받으신 분에게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뭐 북 콘서트 이런 거 또 해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거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제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죠.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거 어떤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뭐 영양제. 아 영양제 어떤 이런 거 먹어야 되냐.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 그런 걸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책이나 이런 데는 영양제 뭐 그렇죠. 그 이름을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직접 만나신 환우분들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리스트나 우리가 운동 같은 거는 사실 네. 어찌 보면 쉽거든요. 가서 운동하면 그렇죠. 되고 네. 걷기가 좋으면 걸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먹는 거 식단이라든지 영양제로 영양 보충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30대에 딱 암에 걸리셨으니까 내가 왜 걸렸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엄청 했어요. 네. 명쾌하게 나오셨나요? 그 원인이? 네. 뭐예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와 네. 건강하지 못한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뽑거든요. 뭐 스트레스야 뭐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받으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라는 게 뭐 어떻게 먹었길래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 채소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싫어하셨나요? 아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챙겨 먹지 않았는데 작가님 채소 드세요? 평소에 많이 먹죠.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그냥 있으면 먹잖아. 네. 저도 있으면 먹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따로 돈을 주고 네. 막 채소를 이렇게 챙겨 먹고 그러지 않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채소와 과일 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믹스커피를 엄청 먹었습니다. 탄산음료도 좋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사이다 항상 꼭 시키고 이제 믹스커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을 때 뭐 기본 세네 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먹고 네네. 점심 먹고 한 잔 먹고 오후에 먹고 근데 믹스커피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아요 그렇게? 그렇대요. 정말 안 좋대요. 그래서 믹스커피 탄산 음료 요거는 진짜 암을 혹시 진단 받으셨으면 꼭 끊으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는 좀 얼마나 운동을 그냥 걷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네, 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몸 쓰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가고 그 걷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깝죠. 왜냐면 너무 바쁘고 맞아, 할 게 많은데 네, 할 게 많은데 걸어서 언제가 이렇게 무조건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요 세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식단 잘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걷기를 정말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되게 감기도 잘 안 걸리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작가님 어떠세요? 많이 걸으시나요? 네, 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감기 잘 걸리시나요? 감기 뭐 감기 그냥 모르겠어요. 뭐 걸릴 때 걸리고 그냥 이런 거라서 제가 뭐 많이 걸리고 못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걷고 그리고 근력 운동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운동을 출산하고 이렇게 제가 수영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런 수영이라든지 뭐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내서 해야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 좀 늦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이제 채소를 잘 많이 안 먹고 미스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탄산.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네. 당, 그러니까 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 환자에게 당이 또 그렇게 안 좋아서 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당뇨 환자도 아닌데 왜 당을 먹으면 안 되지? 이거를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혈당을 낮추는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줄여야 되고 네.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스트레스는 요즘 누구나 다 받으니까 네네. 뭐 어느 정도의 강도의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러다 안 걸리겠다라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네네.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네. 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부적절한 돌봄을 이제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두 돌 막 지났을 때여서 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이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암이 찾아온 거죠. 실제로 좀 암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진단 받았을 무렵에 어떤 다양한 이유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간혹 뭐 운동도 잘하고 식단도 잘 챙겼고 네. 난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았는데. 암이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대다수의 경우 그렇다. 또 저의 경우는 그랬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본인의 암의 3대 원인은 스트레스와 식단과 운동 부족이었다. 네네.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암이 발병됐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암을 이제 나 이제 암 걸렸어. 이제 뭐 카톡에서 뭐 주변에도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좀 주변 사람들이 반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가장 기억나는 반응 뭐 있으세요? 이게 참 위로가 됐다. 그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 막 전복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몸보신 하라고 몸에 좋은 거를 막 보내주고 계속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몸에 좋은 거 뭐 사 먹으라고 이제 용돈도 보내주시고. 네. 물론 이제 말도 되게 위로가 되지만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좀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에 감동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아, 암 환자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요새 뭐 유방암 별거 아니래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이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환자분들이 왜냐면 이제 별거 아닌 암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우리가 정말
자기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렇게 아픈데 암을 일단 수술해야 하고 방사치료나 뭐 항암치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순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유방암이 뭐 보편적인 치료가 이제 잘 되고 다른 암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런 표현은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 그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말 한마디보다 보양식을 드리는 그렇죠.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땐 차라리 뭐 죽 한 그릇이라도 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암 진단을 받았으면은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맘모툼 시술을 한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대학병원으로 가신 일단 거죠? 일단 암을 진단 받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에요? 일반 동네 로컬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대학병원으로 가시죠. 대학병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영상 자료라든지 뭐 엑스레이 자료 같은 것도 다 대학병원 의사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대학병원에 가면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와도 네. 자기네 병원에서 다시 찍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정밀 검사를 이제 다시 해요. 그래서 그 검사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또 엄청 고통스러워요. 보통 며칠 기다려요? 일단 검사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검사를 잡는데도? 우리가 뭐 일반 병원 가서 네. 바로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교수님 만나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이제 또 검사 날짜 잡아야 되고 그 검사하고 그다음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시간이 걸리는데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제 경우에는 꽤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 들지 않나요? 저 그러신 분도 봤어요. 이게 네. 오진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 이제 희망을 품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 첫날 중증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 중증 적용 그 등록이라는 게 이제 산정 특례라고 해서 네.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아 이건 오진인데가 없다.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학병원 아니더라도 뭐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은 뭐 암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바꿔치기 이런 거 네네. 근데 빨리 그냥 수용하시고 네.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뭘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네.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청 이제 찾아봤죠. 내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리고 암이 왜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전이되고 재발되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일반인이었던 저는 암은 그냥 수술하면 이렇게 혹은 그냥 드러내면 암덩이를 제거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항암치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서 손쓸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책 다 사서 읽고 바로 식단도 바꿨죠. 빵을 아예 끊었죠. 단번에 끊으셨나요 그걸? 네, 근데 제가 진짜 빵을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먹긴 하는데 네. 그때는 한 1년 동안은 정말 빵 라떼 이런 우유 들어간 것도 안 먹고 철저히 좀 그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암을 그래도 극복을 하신 입장에서 네. 다시 이제 그런 조직 검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뭘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잖아요, 이제. 네. 그때는 뭘 하실, 이제는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기간에는 이걸 하세요라고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 그 기간 동안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근데 몸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몸에는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수술 전에 조금 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제 저는 영양보충제를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 영양제로 몸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차라리 여행 같은 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술 전에 그런 예방접종들 네. 대상포진이라든지 폐렴 주사 같은 거 대상포진 꼭 얘기 드리고 싶네요.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대상포진을 수술 전에 맞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두 번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리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환자 생활을 하기 전에 네.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거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이버에 굉장히 큰 유방암 카페가 있거든요. 일단 유방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은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 카페가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네. 되게 무서운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정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예우가 좋지 않거나 우리가 딱 환자가 봤을 때 좀 두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암 진단받으면 저도 거길 그 글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내 일이 될 것만 같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점점 더 부정적인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면역 체계에는 정말 안 좋고 이 암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옥 카페에서 그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좀 해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좀 멘탈 관리에 자신 없으신 분은 차라리 보호자가 이제 그런 카페에서 정보를 취하시고 환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데선 떨어져서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보 공유하는 카페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이제 주로 맞아요. 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순탄하게 좀 나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굳이 글을 안 남기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네. 분들은 안 들어가요. 저도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이제 공간을 약간 있게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문제는 네. 암을 처음 진단 받으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고 극도로 두려운데 그 글을 보고 있으면 밤에 계속 그 잔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요. 계속 울게 되고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지 마시라고.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뭐 그 카페를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네. 뭐. 내가 뭐 암 수술을 받았는데 뭐 재발했다 그런 경우 너무 이런 사례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내 얘기가 이제 될 것만 같은 그쵸. 거예요. 왜냐면 나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나 완치됐습니다 하고 끝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식단 관리하고 그쵸. 그 운동하고 자기만의 이제 관리법을 찾아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저의 이제 생활 습관을 돌아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항상 그렇게 인스턴트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수면이 또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유방암 환자들에게 수면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만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수면의 그 시간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10시부터 새벽 2시 요 사이에 딱 자야지 몸이 회복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면도 챙겨보시고 내가 어떤 습관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거를 돌이켜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정하거나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질책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없으시고, 아 내가 너무 좀 그동안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나를 좀 이제 건강하게 돌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암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아까도 뭐 식단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커피 믹스하고 그 빵하고 탄산음료 이 세 가지를 이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 가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번에 끊으셨다고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뭐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이나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탄산음료도 끊었고 커피 믹스도 끊었는데 빵을 그렇게 빵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팁을 드리면 그 호밀빵. 그러니까 밀가루로 된 그 정제된 그 곡류가 이제 혈당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흰밥 말고.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은 것처럼 빵도 그냥 이런 밀가루로 된 빵 말고 이렇게 뭐 쌀빵, 그다음에 호밀빵 이런 통곡물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면서 가끔씩 먹죠. 저도. 약간 그 이제 먹고 싶으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한 걸로 그렇죠. 그렇죠. 이왕에 이제 조금 먹어야 한다면 그리고 막 달달한 생크림 이런 거 들어간 거 먹지 않고요. 그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암의 당사자로서 여러 이제 공부도 하시고 문헌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황립한 이제 수면 시간 암 환자분들에게 좀 나는 암에 걸리고 수면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 아이랑 항상 같이 자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잠을 안 잡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10시에 자고 싶은데 일단 아이가 늦게 자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10시에 딱 자기가 힘들긴 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 말고 본인이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잘 수 있다면 10시 전에 이제 취침을 하실 때 우리가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수면 장애가 조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 다르긴 한데 잠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왜 또 핸드폰을 멀리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잘 때는 특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그 유튜브에 왜 그 치유 음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틀어놓고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신자 천주교 신자여서 그런 뭐 묵주 기도하는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틀어놓으면 약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제가 봤을 때는 막 들여다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어떻게 틀어놓고 멀리 두면 또 전자파 같은 것도 걱정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전에는 제가 상상도 이제 못했던 게 집에 자전거를 이제 암 걸리고 샀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일어나자마자 막 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덜하지만 그때는 막 일어나자마자 가서 막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정신도 좀 맑아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이 시간을 운동하는데 조금 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제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이제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구적으로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내 자전거는 사시기 추천드리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걸 얼마나 타신 거예요?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사놨는데 빨래 그 옷걸이로 쓴다는 그거 맞아요. 그건데요. 제가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가족 그 친척분이 뭐 필요한 거 없어 했을 때 저희 이제 형님께서 사주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유용하게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또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 그거 그냥
20분 이상 타요. 그러면 정말 좀 땀이 나고 또 이렇게 걷기에 효과가 좀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10시에 잠을 자서 네.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아, 네. 8시간이 좋다고 하죠. 바람직한 바람직하다. 시간은. 근데 이제 아이 때문에 그런 좀 저는 늦었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정리하면 10시에 주무셔서 8시간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그렇게 상쾌하게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와야 될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 근처에 이제 병원에 갈지 막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네. 각자의 상황이 맞게 다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수술이 가장 빨리 되는 곳. 왜냐면 이 유방암 자체 수술 자체는 그렇게 막 명의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치료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또는 어느 병원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수개월을 흘려버리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진단받자마자 3개를 예약을 했는데 네. 이게 한 번 예약을 하면 거기서 또 아까 정밀검사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하고 또 시간 걸리고 간단한 게 아니라 그걸 네. 또 블럭을 들고 또 제출해야 되고 막 그런 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여러 가지 병원을 이제 투어하게 될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그냥 미리 차라리 스케줄을 좀 수술 가능, 빨리 가능한 곳을 확인하셔서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방사치료 자체가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네. 병원을 또 가기가 좀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면 또 힘드시니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의사 선생님을 고르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암이 이제 정밀 조직 검사 거기서 이제 암이 딱 나오면 이제 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문제예요. 아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네. 조직 검사를 했어요. 네. 수술하기 전까지는 네. 본격적인 치료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항암의 경우 말고 그냥 수술 먼저 하는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이제 그다음 수술을 하고 나서야 내가 항암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수술 전까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그 정밀 조직 검사를 하고 그게 암이 다 밝혀지면은 다시 이제 수술 날짜도 잡히는 거고. 네. 이 공백이 진짜 많긴 많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네.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힘든 게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언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암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네. 이게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제 조직 검사가 있고 수술을 하고 난 조직 검사 결과가 진짜 정확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치료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몰라서 수술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네. 그래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암이 다 나왔으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겠네요? 하고 이제 감감무소식인가요? 아니, 뭐 어떻게 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네. 이제 일반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나오면 네. 그냥 100% 수술은 정해진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만 네. 항암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암의 크기를 좀 줄이고 수술을 할지 네. 아니면 그냥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이나 방사치료를 할지가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암이라고 네. 하면 수술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항암 치료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걸 뭐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이제 하시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네. 항암
패스 검사라고도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유방암도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입 중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이 항암을 할지 말지 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밝혀내는 게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라는 경우에 이제 그 검사를 시행하게 돼요. 근데 이 검사는 또 외국에 그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한 또 3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또 그때까지 마음이 아주 또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또 어떤 거 치료를 할지 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대학병원에서 말고 처음 딱 이제 암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3주? 3주? 네. 그럼 진짜 빨리 된 거네요, 그거는? 진짜 그냥 우수수 된 거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저희 병원을 선택할 때도 제가 진단받고 그 다음날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학병원에 바로. 네. 그리고 바로 수술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냥 다른 데 다 취소하고 여기서. 그럼 이제 암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시작된 게 표준 치료인가요? 수술부터 표준 치료. 아, 수술부터? 됩니다. 네. 그 수술부터 표준 치료 시작되는 건데, 그 네. 표준 치료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암 환자분들이 그냥 다 똑같이 겪는 그런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인가요? 그렇죠. 표준이 있다. 네. 그럼 표준 치료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건가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럼 그거는 그 세 개는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방사 치료도 전자제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빠질 수 있고요. 수술이 거의 기본이고 나머지 네. 치료들은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근데 그럼 이제 그렇게 네네.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책을 보니까 재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아, 네네. 그 왜 재수술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네. 수술을 하면 네. 조직 검사를 아까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의 절단 면에서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암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할 때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떼어내시기도 하지만 네. 또 가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용적인 네, 것 외적으로 그런 네. 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또 적게 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조직 절단면에서 암이 이제 발견되었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수술 잘 됐는지 결과 들으러 간 날 네. 다시 입원하세요라고 하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네. 종종 있더라고요. 아주 빈번하지는 않은데 네. 가끔씩 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좀 만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재수술하는 게 좀 이제 걱정되고 두렵다라고 네. 하실 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원래 처음 했던 수술보다는 훨씬 간단했고 그리고 처음 수술은 이제 되게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 데도 조금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네. 이 수술은 그냥 하루 만에 낮병동에 입원을 해서 바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내가 수술을 또 해야 돼? 이게 겨우 암을 얻는데 또 수술해야 돼? 이런 생각만 조금 조심하시면 몸은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이 재수술이 이제 부르는 안에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데 네. 혹시 뭐 옆에 조금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직 절단을 한 부분 옆에 있었으면 네. 발견이 안 됐을 텐데 네. 그래도 그게 절단면에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행운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하고 나서 보니까 없었어요. 더 됐을 때는 없었어요. 그럼 안 떼고 다시 수술을 끝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 떼낸 조직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암세포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었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술 전에는 아마 수술이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 네. 라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였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거니까. 그 긍정적인 시선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아니죠. 아, 없어질까 또. 아 근데 다행인 거죠. 네, 근데 다행인 만약에 거. 또 수술했는데 네. 암세포도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없는 걸 확인하고. 그치. 네. 없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수술이 이제 당사자한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없네요 하고 끝났어요 그냥. 네. 의사 선생님은 네. 제 수술 자체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선택권을 환자에게 준다는 맞아, 맞아, 거예요. 맞아. 이렇게 조직 절단면에 네. 암이 발세포가 있었는데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저의 경우처럼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환자가 선택하시고 추후에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제가 더 불안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신 우리 주치의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교수님 믿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걸로 암 환자분들이 영양제 말씀하셨잖아요. 아, 영양제요. 이 영양제는 일단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표현이 네. 너무 분분해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먹어야 된다 주의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먹었고 네. 먹으니까 실제로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랬으면 다 먹었겠죠. 작가님 개인적으로 느끼셨나요? 비타민C의 경우는 저는 좀 못 느껴요. 느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제 환우분들이 과다 복용하는 메가독소 많이 하시는데 네. 몸이 좀 컨디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암을 꼭 치료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 네. 감기 걸릴 것 같고 약간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복용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근데 나아요. 병원 가기 전에. 네, 그런 게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네. 몸에 나타날 때는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 대다수의 영양제들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몸이 진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우리가 느끼기는 좀 어렵죠. 유산균 비타민C 정도를 네. 가늠해 볼 수 있지 뭐 오메가3 막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몸이 좋아지고 그런 걸 느낄 수는 그쵸, 예. 없는 예. 거예요. 네. 예. 그럼 작가님이 그 느끼셨다는 거는 정말 그런 수준의 좋은 게 아니고 확실히 정말 먹으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비타민C나 유산균 정도는 몸의 반응이 바로 오지만 네. 대다수의 영양제들은 좋겠거니 생각하고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또 섭취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약이 따로 있고 네.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처방약 같은 게 아까 항호르몬 치료제인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약들인 거고 네. 이런 영양제는 다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제 책 읽으시고 너무 영양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영양제 또 영양제 부정적인 또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서 일단 약을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선택에 따라서 환자들마다 이제 영양제 먹는 경우가 있고 먹지 경우에.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많은 환자분들도 의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영양제 먹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 챙겨 드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먹지 말라고 하죠. 먹지 말라고 해요? 네. 아, 그럼 환자들이 약간 더 빨리 낫고 싶어서 그렇죠. 먹는 거군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가 또 이 영양제 리스트랑 막 영양제를 잔뜩 사서 네. 커다란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막 이제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타목시펜 네. 넣기 전에 약사분을 또 만나서 교육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막 그 약 다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네. 이거 보여주면서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막 대학병원 앞에 이제 큰 약국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또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뭐 면역치료 병원 가서 상담하고 주치 교수님 근데 네. 다들 그렇게까지 많게 먹지는 말라고는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또 간에 무리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고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뭐 거기 사 네. 먹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는 먹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영양제 중에서 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 자체가 암세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호하는 데 약간의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긍정적으로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분들도 계셔요. 약사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에 손을 그냥 든 거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약사님들도 이제 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환자의 몫이다. 그렇죠. 뭐 근데 뭐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상황에서는 그 영양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식단, 운동, 긍정적인 생각이 네. 다 종합적으로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그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고 밖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NK 면역세포 검사랑 활성화 검사랑 네. 또 면역이 얼마나 지금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네. 검사랑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거 정도로 파악이 되지 막 영양제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서 네. 수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면역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거는 그 표준 치료의 한 과정인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표준 치료 끝나고 이제 면역 치료 하는 건가요? 면역 치료는 네. 이것도 영양제와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의 선택이고요. 네. 영양제도 네. 자기가 더 낫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면역 치료도 환자가 좀 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면역 치료라는 거는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치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가지 말라고 하시죠.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가지 말라? 근데 면역 치료가 정확히 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해서 뭐 몸의 온도를 네.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고압산소 치료해서 산소통에 이렇게 들어가는 치료도 있고 이렇게 또 면역 주사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맞으시거든요. 배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하고 비타민 D 주사도 맞으시기도 하는데 아까 그 영양제 얘기할 때 제가 비타민 D는 꼭 드시라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 그거는 교수님들도 인정하시는 영양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암 예방에 좋다기 네.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도 비타민 D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고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D 수치가 60 이상이 되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인들은 40 이하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수치가 돼서 뿌듯했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면역치료 안 받으신 건가요? 저는 네. 요양병원에는 못 갔고 네. 애가 어려서 입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면역치료를 이제 요양병원에 가야 정말 좀 되게 많은 면역치료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냥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비타민 C 주사 이런 것들은 좀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좀 네.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딱 표준 치료 끝나고는 많이 했었어요. 그럼 면역 치료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건 효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어려운 게 이게 뭐 하고 나서 몸이 엄청 좋아지고 그러면 다들 하겠지만 몸에 확 반응이 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인 것도 크고 네. 비타민 C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을 때 좀 힘들어요. 그 몸이 막 추워지거나 이렇게 주사 혈관통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네. 막 이런 치료들 다 해야 될 것만 같고 약도 막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걸 평생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을 제가 많이 먹을 때는 20개 이상씩 먹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약만 먹다가 배불러죠. 배불러요. 네. 근데
일단 비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약 챙겨 먹는 것도 일이고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하려면 운동이 그러니까 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나 면역 치료는 부수적인 거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 놓고 열심히 가서 그것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고 그거는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의미는 그 전에 나의 생활 습관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살기 어렵게 만들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쉬워요. 아까 네. 계속 얘기한 건강한 네.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음 관리 긍정적으로 하는 거 심리적인 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이야 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간과하기 쉽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코로나에 결국은 걸렸었어요. 네. 이제 요새는 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한참 이 표준치료 마치고 코로나 걸릴까봐 엄청 조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들은 더 그런 질환 조심을 해야 하니까 네. 근데 제가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고 이렇게 간신히 막 그때 막 영양제 엄청 먹고 안 걸리려고 무수히 애를 쓰면서 음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온몸이 갑자기 확 정말 이상한 반응이 싹 오더니 바로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발현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었겠죠.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근데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건 스트레스. 그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크게 그럼요. 네. 그 방사선 치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뭐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옷에 잉크가 묻어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게 좋다. 네네. 그 부분을 제가 책에 이제 썼었는데, 네. 방사선 치료를 하면, 처음에 가서 이렇게 모의 방사라고 해서, 어떻게 방사할지 설계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잉크? 그려요. 펜으로 그리는데, 네. 그게 흰색 티 같은 거 입고 가면 네. 다 묻어나기도 하고, 네. V넥으로 이렇게 또, 저는 여름에 방사를 하필 해서, 만약에 좀 많이 파인 옷 입으면 다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이게 소소한 팁이긴 한데, 좀 어두운 색깔, 어두운 계열의 색깔 옷 입으시고, 처음에 가실 때, 그거 하실 때, 그리고 원피스보다 그냥 입고 편하기 쉬운 거. 왜냐면 네. 바지만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네. 뭐 이제 병원에마다 다르겠지만, 위에 갈아입어야 되는데, 바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네. 입돌이는 있고, 바지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끝나고 탈의실에서 항상 보습제를 발랐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방사하고 나면 이거 뭐야 한 거야? 막 이래요. 네. 그냥 5분 동안 누워있다가 나오는 건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엔 조금 이제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그 화상이라든지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보습제를 이제 발라줬고 알로에 겔 같은 거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습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알로에 겔은 좀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암 환자의 식습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고기가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분도 있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뭐 하는 분도 있고 네, 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잘 먹어라 이런 얘기도 했다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작가님의 결론을 갖고 계시죠? 그거 있죠, 있죠.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고기 어떻게 해야 돼, 고기? 적절한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네. 그러면은 그 고기 뭐 양이라든지 뭐. 뭐 고기도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전혀 구워 먹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굽다 보면 태우게 되는데 그 네. 태운 고기를 먹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기에도 무항생제 고기를 그러니까 질 좋은 고기 그런 항생제를 쓰지 않은 고기를 이제 먹으면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네. 우리가 단백질을 물론 뭐 콩이나 두부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고기를 통해서 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고기는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붉은 고기가 이제 암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책에 썼고 네.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시면서 네. 저한테 이제 설득력 있게 네. 어떤 이유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기를 드셨나요? 그때? 일단 치료 과정에서는 드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힘을 내야 되고 제가 방사선 치료할 때 살이 엄청 빠졌어요. 네. 지금 한 5kg 그 상태에서 더 찐 지금 몸인데 그때는 제가 밥이 안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먹히신다?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날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고기를 이제 일부러 막 안 드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게 튀긴 음식들. 이런 건 어때요?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안 돼. 튀긴 걸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도 샤브샤브, 네. 수육, 보쌈 이렇게 그런 조리법을 이용한 거를 이제 드시는 게 좋고 튀긴 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몸에는 좋지 않으니까. 저 네. 어떤 고사 선생님 치킨 먹고 싶으면 네. 그 치킨을 사서 껍질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살만 네. 먹으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튀김은 이제 뭐 무조건 먹지 말아네요. 이건 안 먹는 게 좋죠. 그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혈당. 네네.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작가님은 그럼 혈당 관리를 위해서 뭐 아까 뭐 빵을 이제 홍일빵으로 먹었다. 아 네네. 이러셨지만 네. 뭐 일상적인 우리가 밥 식사에서 뭐 밥이라든지 뭐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 이제 밥을 먹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네. 밥을 먹을 때 작가님은 뭐부터 드세요? 저는 사실 네. 밥을 먼저 먹고 네. 반찬을 먹고 국을 먹죠. 밥을 먼저 드세요? 네.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그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먼저 드시지 마시고 식이섬유가 들어간 건 뭐 나물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뭐 두부나 생선 이런 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 요렇게 해야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시죠. 채소, 고기, 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먹으면은 동일하게 먹더라도 혈당을 덜 그렇지. 올리기 때문에 같은 식단을 예. 먹더라도 그 순서가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는 네. 항상 한 끼 샐러드로 이제 채소를 많이 먹고 요새는 이제 주스도 갈아 먹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콩국 이런 거 있잖아요. 콩 갈아서 드셔보셨나요 혹시? 네. 어때요? 그러니까 우유를 네. 또 먹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두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유방암 환자들은 네.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근데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이렇게 살림을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걸 이제 다 막 만들어 먹을지 못할 때는. 그냥 순수한 뭐 콩 100% 그런 거 시중에서 사서 우유 대용으로 그냥 먹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물론 달달한 두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건강한 콩, 맛. 콩국물 진짜. 아, 콩국물. 일반 시중에 파는 두유랑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유를 드실 때도 예전에는 그냥 뭐 아이들 먹는 달달한 네. 두유 드셨다면 네. 지금은 그런 당이 든 거 말고 요새 워낙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수술 후유증 있으셨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있죠. 있긴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네. 있으셨고 네네. 어떤 후유증들이 있으셨나요? 수술 후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유방 환자들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애가 막 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을 좀 그걸로 고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 예가막 증후군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겉에 보여요, 그럼?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세 하면은 네. 바이올린 줄 같은 네. 팽팽한 아. 그런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튕기는 네, 그런 네. 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애가막 증후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여러 군데 이제 정형외과 이런 재활의학과 네. 이런 데를 찾아다녔죠. 네. 근데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 병원들 갔는데도 이거 왜 생겼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일단 또 예약했지만 네. 한번 예약하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동네 다른 병원들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팔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반 분들 가장 걱정하는 게 림프 부종인데 뭔가 림프 부종 같지는 않은데 아프고 이 증세가 뭐냐면 팔에 들었을 때 엄청 땡기면서 아파요. 네. 그래서 손을 막 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올리려고 딱 이 정도 꼭 하면 땡겨 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네. 어떤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이거 애가막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제서야 그걸 찾아보게 되었고 네. 그때 이 책을 쓰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고가 막 추가됐죠. 애가막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그러고도 한 이 애가막 증후군은 방법이 끊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네. 줄을 끊어줘야 돼요.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니 뭐 어떻게 끊어요? 그럼 뭐. 손으로. 아 눌러서 이렇게? 네. 오. 그럼 진짜 뚝 소리가 나면서 끊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데 네.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분은 이제 대학병원의 그 암센터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에서 완전 전문으로 막 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붓는 거잖아요. 근데 림프 부종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번 좀 부으면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애를 안아서 들어 올리지를 못했죠.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것도 네. 다른 쪽으로 메고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혈압 잰다거나 뭐 피 뽑는 거 이런 거는 그 수술한 팔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뭐 어깨 더 아프기도 하고 네. 막 대흉근 단축 뭐 이런 거 다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책에 자세히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물론 이제 내 목숨도 굉장히 많이 생각나겠지만 이제 돈 문제가 사실 그렇죠. 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술하는데 또 얼마나 들고 이게 또 치료하는데도 기간이 길어지면 또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내가 암 투병 중이라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국가 정책들도 있나요?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등록 첫날 제가 이제 중증 등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산정 특례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암을 진단받고 5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제 치료비를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의 5%만 환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죠. 네. 그럼 이게 뭐 유방암만 그런 거야? 모든 암이? 모든 암이요. 모든 암이. 그러니까 희귀성 뭐 난치성 네. 질환 그다음에 네. 모든 암. 그럼 이제 5%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제가 내일도 인형 네. 검진을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찍혀 있는 영수증을 보면 몇백만 원이에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그거에 5%만 내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장애연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해당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네. 또 이거 조금 놓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말정산 하실 때 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세법상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병원에 가시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말씀을 네. 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진단받으신 병원에 가서 요청하셔서 그거를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제출하시면 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보건소나 동사무소 그런 데 가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그런 지원 여부를 알아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으시면 아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몰라서 못 받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암에 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글쓰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글쓰기에 대한 책을 읽거나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내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글을 쓴 게 다 이제 뭐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 힘든 상황 이겨내기 글을 썼고. 글에 이제 항상 치유의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느끼신 그 글쓰기가 그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암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도 암 환자라는 사실을 좀 잊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글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글 쓰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 글을 쓰는 게 치유예요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거 그런 몰입이 주는 기쁨, 성취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글을 통해서 느꼈던 거고요.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리라든지 사진 찍기 좋아하시거나 뭐 미술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암을 극복하는데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네.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글쓰기가 암을 이제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일단 정화가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좀 스며들 여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아팠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좀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나오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내 마음은 글을 통해서 치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 글 쓰는 과정이 저에게는 많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글을 쓰실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목적이 아 내가 그냥 이 치료 과정을 기록해 보자 아니면은 이 치료 과정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자 뭐 여러 가지 뭐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동기가 가장 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한 글쓰기였잖아요. 내가 이걸 또 기록 하지 않으면 사람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무리 힘들었던 것도 내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잊게 되고 근데 이거를 쓰다 보니 쓰는 순간 제가 살아있는 증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죽어도 혹시 내가 만약에 죽어도 내 글은 남아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처음에 글을 썼는데 이거 저는 이제 브런치에 글을 썼거든요 처음에 근데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의 서랍에 그냥 담아놨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자기도 유방암에 걸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과정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쓴 글을 공개해서 이분한테 조금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글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보시고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너무 공감이 됐고 도움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저도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가 타인을 위한 글쓰기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아, 이 글 쓰는 게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글을 이제 매일 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글을 뭐 쓰지 않으셨나요? 시간이 없어요. 아, 일하느라고? 네, 워킹맘이었고 애 키우고 뭐 일하고 이러느라 바빠서 예전에야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었죠. 근데 지금 바쁘게 살다 보면 글쓸 시간이 없어. 아, 근데 진짜 없었죠. 이게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이고 지금 이제 4권 계약하셨다고. 폭풍 진짜.
폭풍 글쓰기. 네. 글쓰기. 네. 아, 그것도 주제도 다 다양하게 이게 네, 쉽지가 않은데 진짜. 있습니다. 네,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그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암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암이 뭐 좌절, 분노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취급하지 마시고 네. 암을 내가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암이라는 건 너무 각자의 병기라든지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네.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암을 극복해서 다시 아니 더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암이 감사한 경우거든요. 근데 좀 암을 좀 극복하신 분들은 공통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암이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었다. 저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암을 겪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암을 막 진단받으셨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빨리 이겨내시고 일상으로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암 자체가 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져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암 자체는 행복감을 줄 수 없지만 네.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바뀐 거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게 되고 네.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일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더 뭔가 욕심나고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치열하게만 살다가 네. 암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돌아보고 네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자연이 얼마나 예쁜지 아름다운지를 좀 봐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 걷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답고 계절의 변화가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한번 걸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올해 마흔이 되었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는 그런 나이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40대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요새 막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막 마흔에 꼭 뭐 네.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암을 겪고 나니까 빨리 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내가 이제 살아서 아이의 엄마로서 또 그 남편의 아내로서 부모님께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좀 다 하고 그래도 생활만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그래서 살고 있고 저의 이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